수상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기록을 내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사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도 진짜 시프라기 잠 순정으로 한국 기록을 너무 깨고 싶은 마음에 좀 큰데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참 잘 바꾼 것 같습니다. 도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뭐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게 다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일을 많이 도움이 되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고로 제가 생각하는 200m지만 100m에서 이게 스피드가 있어야지 200m, 400m, 30m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400 훈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좋아지고 스피드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120으로 전향하고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그 성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스피드적인 단거리 훈련하면 앞으로 좋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m 선수가 아니라 400m 선수였죠.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에서 50m 진영까지는 구경이의 이런 짬이라 할까? 그런 건 제가 이길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이런 경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제가 전력투구를 하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70-80m 되면 이게 근육이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고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전 단계를 밟아가면서 스피드를 올린다. 이런 전략을 갖는데 100m는 제가 200m만큼 아직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그 정체전 특성상 200m 한동으로 뛸 수 없고 이게 그래서 100m를 추천하는 게 없잖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100m가 가장 육상이 꽂히고 인기가 많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200m도 제가 19초 9가 한국인 최초 목표예요. 100m도 제가 9초대를 목표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감독, 제 강원도 쪽 최성훈 감독님하고 이제 좀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상의를 많이 했었고, 변화를 주고 싶었고, 그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서 저기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아직 초반이 약하기 때문에 초반 그 부분을 제가 강화하고 하면 더 좋은 기록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너무 쉬어버리면 쉬었다 다시 운동하면 다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활훈련하고 모든 근력 같은 걸 강화시킨 다음에 다시 경기에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을 잘 하셨다. 이렇게 한 번 더 수립을 하는 게 목표 가장 단기적인 것보다